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교수님은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없고요. 사실 젊었을 때는 시끄러운 데를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조용한 곳을 선호합니다. 시끄러운 데 가는 거를 마치 아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예, 아니, 청춘이요. 아. 근데요, 청력은 떨어져도 바로바로 티가 또 안 나잖아요. 예.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장년이 돼가지고 귀가 좀 먹먹하고 잘 안 들린다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성 난청은요, 이게 딱 난청이 되면 고립될 확률도 높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잘 안 들리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되묻게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이게 사실은 대인관계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도 동반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하나 둘씩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난청도 노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노인성 난청을 앓는 사람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보고에 따르면은요, 70세 이상의 난청 환자가요, 지난 7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물론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노인성 난청이 또 치매도 부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매의 위험 인자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난청이 사회생활도 위축시키고 대화나 여러 활동들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요. 뇌 기능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서운 노인성 난청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청력에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청력 검사를 조기에 하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난청이 진단되고 보청기에 대한 지급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 주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난청과 노쇠,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